오늘 저는 본문 마태복음 26장에 나와 있는 본문은 예수님의 고난과 기도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힘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26장은 성만찬을 마치시고 유월절을 준비한 마을로 돌아가서 열두 제자와 함께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합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팔 것이다 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나입니까? 내가 그에게 잔을 주는 자가 그가 나를 팔 것이다. 그때에 그 가룟 유다가 내가 예수님을 팔 것입니까? 할 때 바로 네가 말하였도다 합니다. 마지막 만찬도 예수님의 마음은 편치 아니했습니다. 내일이 또 앞으로 희망과 행복이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마음의 기쁨과 소망이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참으로 무겁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만찬을 하는지 만찬의 의미도 모르고 만찬의 목적도 모릅니다. 이제 예수님은 열두 제자와 함께 고난의 잔을 마시기 위하여 이별해야 할 시점이 다가온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만찬을 마치시고 또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늘 가셨던 감람산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은 약 1.2km 10분이면 걸어가는 거리입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성지순례를 인도하는 목사님께서 여기가 바로 감람산입니다. 저기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하는데 한눈에 시야가 다 예루살렘이 들어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마지막 재림 때에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까지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이제 마지막 기도의 동산에 올라오셨습니다. 겟세마네라 하는 것은 기름을 짜는 것이다. 기름을 짜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동산이 있지만 특별히 감람산 중에서도 겟세마네 동산 기름을 짜는 곳에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열두 제자와 함께 아홉 제자는 동산 입구에 두시고 세 제자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예수님은 올라가셔서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하라. 나는 조금 올라가서 기도할 테니까 하면서 예수님의 기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겟세마네 동산이 울려 퍼집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주는 사람도 없고 예수님을 위로하는 사람도 없고 예수님은 홀로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 무서운 고통 앞에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그 깊은 심정입니다. 예수님을 로마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뭡니까? 신성모독죄입니다. 저가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어떻게 이 예루살렘 성전을 40년 동안 우리가 지었는데 이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다시 자기가 세웠다고 하니 하나님의 성전에 신성모독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그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전심전력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서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기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주님의 쓴 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쓴 잔. 잔을 받기에는 쓰고 잔을 받기에는 너무나 벅차고 잔을 받기에는 너무나 예수님께서 그 형벌이 무섭고 너무나 깊기 때문에 쓴 잔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쓴 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요. 이 십자가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쓴 찬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예수님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것입니까? 그래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너무너무 쓴 자네요. 예수님의 생명을 해치는 자들은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신 예수님은 그 유월절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축제처럼 지키는데 아프리카, 중동, 유럽, 남미, 아시아 세계에서 유월절이면 예루살렘, 예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유세푸스에 의하면 한 200만 명이 예루살렘에 온 집회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첼트넘이 조그만 도시에 200만이 한 번에 모여보세요. 200만이 한 사람씩 양을 끌고 옵니다. 소를 끌고 옵니다. 짐승을 끌고 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던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18,000명입니다. 성전을 받드는 사람들, 피를 계속 쓸어내는 사람들, 물을 떠다가 계속 청소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용광로 같은 화롯불을 계속 불을 태우는 사람들, 짐승이 계속 태워져야 하니까 불이 활활 용광로처럼 타올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황소가 들어가도 단 5분이면 녹아버립니다. 그렇게 번제단은 용광로처럼 확 불이 타오릅니다. 그것 앞에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불을 때는 제사장들, 또 성전에서는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들, 또 성전을 받드는 제사장들, 이 18,000명이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그 주 유월절에는 23만 마리 양과 소가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여, 어린 양이여, 우리의 구원자여, 그들이 그렇게도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황소를 드렸던 그분이 지금 왔는데 그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일만 저들은 하고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게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입니다. 진액을 쏟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마지막 남은 생명 피 한 방울까지 쏟는 진액을 쏟는 기도인데 누가복음 22장 44절은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시니 이마에서 땅에 땀이 떨어지니 핏방울같이 되어졌더라. 진액을 쏟는 기도입니다. 진액을. 마지막 자기 남은 피 한 방울까지 이미 십자가에서 쏟을 것도 있지만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땅에 자기의 진액을 쏟았어요. 피를 쏟았습니다. 진액을 쏟는 기도입니다. 전심전력하는 기도, 생명을 다하는 기도, 마지막 운명을 걸어놓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올라갑니다. 얼마나 기도가 올라가는지 누가복음 22장 21절 22절에서는 주의 사자가 예수를 돕더라 그랬어요.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돕더라 그랬어요. 진액을 쏟는 기도는 하나님이 돕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오는 거예요. 도와주는 겁니다. 죽음보다도 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기도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살아남을 자도 없고 축복받을 자도 없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인생살이가 편안할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면 그 인생살이는 굽이굽이 고통에 고통에 잔뿐입니다. 안 돼요. 안 돼요. 기도 위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 위에는 방법이 없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하는 일도 너도 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큰 일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누가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그러므로 기도 위에는 방법이 없어요. 영적 싸움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여러분, 10년 전에 사랑의 교회 대한민국 강남 땅에서 가장 목회를 잘하시는 오카눈 목사님이 5년 조기 은퇴하시고 65세에 이 필라에 와가지고 부흥회를 했습니다. 우리 연합 집회 했죠. 그리고 그분이 80을 넘기지 못하고 77세에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영기 목사님도 작년에 80 초에 세상을 떠났어요. 또 작년에 정필도 목사님도 그 수영로에 크게 하시는 그분도 80 초반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은 70을 넘기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떠났어요. 예, 참 목회자여 하나님이 크게 목회를 하게 하시고 큰 사역하시고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세미나를 하고 이렇게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한순간 예, 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럼 그걸 한번 연구해 봤어요. 하나님, 이렇게 거대한 거목들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 이 세상을 떠납니까? 그 원인이 있어요, 원인. 원인. 기도는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안 되는 것을 되어지게 하고 앞에 있는 장애물을 완전히 제거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진액을 쏟는 기도를 하셨잖아요. 진액을 쏟는 기도. 예,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아들네 집을 갔습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황희촌 목사님이 주례를 쓰고 결혼한 지 한 지금 6년째 접어들어요. 둘째 아들도 우리 황희촌 목사님한테 지금 주례를 담당하려고 그래요. 또 우리 딸도. 여러분, 목회를 성실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하면 하나님이 잘 그를 씁니다. 크게. 크게 써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주례 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축복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예배인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말씀 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길거리 나가서 전도하고 그래야 많은 열매가 맺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 아들네를 갔습니다. 우리 여기 서장석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서권사님도 계신데 한 번도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한인 타운 중에서 LA 한인 타운 중에서 가장 위치가 좋은 동서남북 사방으로 동쪽으로는 다운타운이 보이고 LA 다운타운이 보이고 너무나 좋은데요. 예. 그 빌라를 졌는데 그 빌라 사장은 자기 집을 240평 그러니까 아주 크죠. 240평이니까 얼마나 커요. 자기가 살라고 가장 좋은 전망대에다가 샀고 그 다음에 그 전망대 바로 옆에 그 사장이 사는 바로 옆에 우리 아들이 살더라고요. 할렐루야. 조금 있으면 이제 여기로 가는 거야. 하나님이 밀어내면 그 사람은 떨어져 나가야 돼. 골로 들어가면 돼. 할렐루야. 제일 먼저 우리 아들이 이 빌라 30채가 들어올 때에 제일 먼저 그걸 선택을 했어요. 아버님, 우리가 제일 먼저 이 빌라에 들어왔습니다. 아주 가운데 센터에 아주 가장 좋아요. 일반 빌라 치고는 그 30채 가구 중에 가장 좋아. 근데 저 옆에는 자기가 살라고 돈 많은 LA 거부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는 240평이니까 얼마나 커요. 뭐 헬스장도 있고 다 있지. 예.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조선 최고 갈비집도 걸어가면 5분이고 또 아주 순대국 있죠? 순대국. 순대국 엄청 잘해요. 제가 먹은 순대국 중에는 제가 순대국을 원래 굉장히 좋아해요. 찬바람 불고 뜨거운 여름에 순대국 한 그릇 먹으면 확 막 올라옵니다. 힘이. 홍삼 먹은 것보다 더해. 그런데 그 순대국집 명품 순대국집도 거기 바로 거기 거기다 한인타운이니까 거기 다 있어요. 한인타운에서 가장 신축 건물이고 좋은 그 건물에 우리 아들이 살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곳으로 그들을 인도했겠어요. 참,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희생하고 헌신하면 우리 시대는 가잖아요. 우리 시대는 점점점 석양을 바라보는 시대잖아요. 그러나 우리 젊은 애들 시대는 이제 30대 확 성하잖아요.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네 애비를 봐서 네 애비가 기도하고 새벽이면 나가 전도하고 네 애비가 그 흑인촌에 들어가서 못 먹는 사람 커피 사주고 그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걷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많이 뿌리면 많이 걷고 적게 뿌리면 적게 걷는 거예요. 적게 뿌려놓고 많이 거두려고 하면 안 돼요. 많이 뿌려놓고 많은 것을 거두려고 해야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축복해 주시는 줄 모릅니다. 사실상 제가 오카는 목사님이나 조영기 목사님이나 또 정필도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은퇴하고 세미나 다니고 이것저것 해 다니지만 사실상 길거리에서 전도지 한 장 들고 그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일을 했겠어요? 그런 일은 안 했지. 그건 성도들이나 하는 일이지. 은퇴했으면 이제 다 끝난 겁니다. 교회 목회 사역도 다 끝났고 재정도 모든 사역이 완전히 이제는 임명권자도 아니고 다 끝났습니다. 자유로운 몸입니다. 얼마든지 시간 24시간 내 마음대로 자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에 길거리 나가서 당신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느냐 이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 전하는 자를 세상은 감당치 못합니다. 당할 수가 없어요. 폼잡고 우리 필라델피아도 보세요. 필라델피아도 제가 이렇게 여러 우리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 안타까운 점이 너무너무 많아요. 꼭 저 중동 땅이나 저 아프리카나 저 남미 꼭 그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땅 위에는 세리와 같은 사람이 있고 창기와 같은 사람이 있고 가난과 빈곤과 실패와 운명에 잡혀서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기도하니까 마라의 쓴물이 달아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구약의 성도들이 기도 응답받은 건 다 예수님께서 2000년 후에 완성하실 그 사역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어진 거예요. 그들의 무슨 힘으로 기도를 응답받아요? 아니에요. 이사야 37장에 보면 저 아수르 군대가 수많은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왕을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소망이 없어요. 어디 가서 뭐 도움 받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잖아요. 히스기야 왕의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자가 한순간 시오리 바람으로 그냥 휘어치니까 18만 5천이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어요. 사령관도 죽고 대장도 죽고 뭐 지휘관도 죽고 뭐 졸병도 죽고 창 들고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하는 대적자들이 18만 5천 명이
이사야 37장에 보면 다 죽었습니다. 다 죽는 거예요. 기도는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승리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인생은 패하는 겁니다. 길이 없어요. 절벽에 떨어져서 마지막 비명을 지릅니다. 그 절벽에서 건진받고 구원받는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절벽에서 건져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해야 하나님이 축복도 주시고 기도해야 능력도 주시고 기도해야 부흥도 오고 치료도 오고 기도해야 저주받을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축복의 통로다. 능력의 통로예요. 통로. 우리 교회에 오면 지금 3주째 우리 교회에서 철야 기도하시는 40대 초반의 백인 남자가 있어요. 3년 전에 다 죽어갔는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목사님 나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예, 간암 말기로 사형 선고받고 그냥 우리 교회로 들어왔어요. 문이 열려 있으니까. 문은 교회에 열어놔야 돼. 필라델피아는 열어놓으면 안 되죠. 여기는 나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 백인 친구가 그냥 문이 열려 있으니까 문 열고 들어온 거야. 들어와가지고 고난 중에 있고 생명의 예, 생사의 갈림길에서 있는 그 사람을 안수기도 해주세요. 근데 이 사람이 났어. 나가지고 3년 만에 다시 우리 교회로 또 왔어. 3년 만에. 예. 3년 만에 와가지고 야고보서 4장 2절 한국말로 돼 있고 영어로 돼 있는 걸 날 보여주더라고. 내가 아무래도 영어를 시원찮게 하니까 야 이거 봐라. 야, 너 영어 못한다. 그런 얘기는 저한테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영어가 시원찮으니까 제가 예, 한영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영어 돼 있고 한국말로 돼 있는 우리 교회 있잖아요. 한영. 야, 야고보서 4장 2절을 봐라. 보니까 뭐예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어저께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안수기도를. 지금도 기도하고 예,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참 백인들 쉽지 않아요. 지금 24시간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오면 예, 어제는 예, 걔가 전문이 뭐냐면 페인트예요. 페인트 치라는 거. 우리 서장석 장로님도 어저께 보셨어. 페인트 치라는 게 이게 전문이야. 그러니까 일거리가 있으면 전화가 와요. 야 오늘 일해야 되니까 너 나와라. 백인이 그 백인 그 어디 좀 같이 이제 페인트 하는데 같이 단체가 돼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저께 9시에 갔다가 제가 8시에 갔는데도 안 왔어요. 그 오늘 새벽기도 할 때 내가 그랬어요. 야 어저께 너 몇 시에 왔냐 하니까 10시에 왔대. 어저께 아주 힘들었대. 한국말로 말하자면 뺑뺑이 쳤대. 어저께 아주 힘들었대. 10시까지 일했대. 그 10시에 교회에 왔다 그러더라고. 아침에 제가 새벽기도 가니까 일어나가지고 다 닦고 자기도 새벽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는 길을 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을 폐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실패자도 성공자로 만들고 성공자도 실패자로 만들고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어요. 할렐루야. 예, 제가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예, 드립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는 뭐예요? 주여! 이 잔이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이 잔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산 거예요. 어?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낮 이슬 맞으면서 크 기도할 때에 그래
왜 내 아들이 이 십자가를 져야 돼? 왜 내 아들이 이 저주의 형틀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돼? 그래 맞아! 네가 십자가 질 필요 없어 하고 하나님이 십자가를 걷어버렸다면 저와 여러분은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내 아들이 왜 고난을 받아야 돼? 죄는 너희들이 져놓고 저주받을 짓은 형벌받을 짓은 너희들이 하놓고 내 아들이 왜 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 돼? 그래 내가 이 십자가를 지나가게 해줄게. 예수님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끝났어요. 인생은 우리는 길이 없어요. 그냥 흥청망청 세상에서 살다가 짐승처럼 개 돼지처럼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26장은 결정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